여기 해발 880. 여기 올라갈 때는 주부이야. 각코산까지 1.4km 남았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다반해. 오늘 코스 어디 됩니까? 각코산으로 해서 민주지산을 등산을 합니다. 제가 도마령에서 도마령 해발 840m에서 약 1170m 정도 각코산을 올라갑니다. 여기서 1.4km고 예상 시간은 1시간 좀 안 걸릴 수도 있는데 오르막이라서 1시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자, 도마령에서 10시 44분에 출발을 했습니다. 휴! 예, 갑시다. 네. 전망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민주시장까지 3km 남았습니다. 여기서 전망을 아, 이 각고산 글자 비단하네. 자, 갑시다. 아, 저기 민주시장 가는 길이 여기야. 그리고 가는 길이잖아. 야, 역시. 야, 진짜 젊은 사람 왔네. 나쁩니다. 도마령에서 각고산, 민주시장 산행하기 위해서 왔는데, 상당히 사람 많습니다. 각고산 정상이야. 인정한 사람들 좀 보시죠. 오늘 젊은 사람 상당히 많습니다. 아, 이제 정상 꼭대기 옵니다. 사방이 다 뚫려서 전망이 다 보입니다. 나오던데 그냥 저번에 안 나오더라고. 야, 이거 눈이 있네. 후산층이 어디 있었거든요? 눈이 많아가지고 아직 안 하면 못 들어갑니다. 아직 해도 그렇습니다. 민주시장까지 3km지요? 네. 예, 3km 남았습니다. 1시간 걸어야 됩니다. 예, 1시간. 이야, 이 저번에 조금 이거 3도 4km 남았네. 아까 4km인데. 이쪽은 뭐 황령사. 예. 우리는 민주지산 쪽으로 갑니다. 벗어야 되는데. 2.5km. 아, 여기서 무랑 계곡 주차장이 3km. 아, 이제 사거리입니다. 민주지산 2.2km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올라가야 된단 말이야. 주차장까지 3.6km네. 민주지산 1.1km.
1.1km 남았습니다. 어디 갔다 왔는데? 너 거기 갔다 왔잖아. 초암사. 야? 그때 비서 없을 때요. 죽었어, 죽었어. 아, 그때 아.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6명이 죽었잖아요. 예, 선생님. 눈이 4월 1일 날인데. 근데 특전사가. 특전사가. 아니, 그 죽을 수밖에 없는 게, 5일간 그, 5일 동안 저 행군을 했다거든요. 네. 그 무주에서 출발해가지고, 올라올 때는, 그 비가 왔대. 비가 와서 네. 비를 맞고 올라왔대. 4월 같으면 막, 눈하고 섞이가지고. 그렇지. 4월 1일 날 되니까, 갑자기 민주산 정상에 오니까 눈이 와가지고, 눈이 막 앞이 안 보였대. 근데, 저 대대장한테 그, 이제, 진행을 할 것인가, 어쨌건가, 임전 무퇴에 딱 하더라고요. 탈진된 상태였습니다. 그렇죠. 임전 무퇴. 임전 무퇴가 나가지고, 씨발, 죽을 뻔했네. 아니, 그때까지는 에너지가 좀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민주주의사에서 석기봉 쪽으로 이제 가는데, 네. 거기서 완전히 고갈려버렸죠. 가지고서 완전히 막, 이제 인사부수 내버리고 막. 그렇죠. 자연 앞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저기 그 비수기인 거예요. 어디 수업이 어디? 저 앞에 있는. 어디? 뭐라고 적어놨습니까? 뭐 적어놨을 텐데. 안 보인다, 거꾸로 돼갖고. 아, 맞아요. 죄송해요. 우리가 그 와가지고. 찍기. 예, 맞아요. 여기서 들어간 추모비에요. 사진 찍히나요? 사진 찍히죠. 안 보인다. 민주지선 이제 300m 남았 예? 또 300m 남았다. 아까 300이었는데. 또 300m. 완전 호텔이야. 우리 잘. 야. 야, 웃긴다. 와도 한 200m 왔겠는데. 빠꾸 있는 것 완전 고무줄 고무. 올라갔다 내려와야 되는 얘기지. 큰일 나. 거기로 써야 돼? 여기가 빠른지? 아니, 저 뒤에 천만 보면 되잖아. 저 서울의 아저씨 귀가 우리 귀신하고 이리로 내려가야 돼. 예, 예. 송아, 송아야. 어, 이거 줄 쳤네. 민주지사 해발 1241m 인증사진 찍어야 민주지사 2년 만에 또 왔네요. 아, 참 진짜 오늘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햇볕은 안 떴지만 그래도 오늘 바람이 많이 안 불기 때문에 영향을 깜짝이야. 아니 와가 어디로 가는지 뭐 아니 가는 길은 알아 가는 길은